월요일 아침이고 오전 유산소를 하러 갔고 얼른 오전 유산소를 끝내고 학교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300칼로리 탔고 이제 학교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오늘 이제 유튜브 댓글을 많이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우선 많은 분들이 상승 다이어트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물론 상승 다이어트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희망을 꺾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는 저는 말하지 않겠고요. 근데 일반인들 경우는 많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칼로리 플러스인 경우 이제 근육의 합성이 가능하고 칼로리 마이너스인 경우 체지방 연소가 가능한데 적정량의 칼로리를 마이너스하면서 근합성을 한다는 거는 정말 초강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굉장히 균형 맞춰진 영양과 휴식이 맞들어가면서 이렇게 될 때만 상승 다이어트라는 게 가능한데 아무래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힘들지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이 다이어트 시에 이제 스트렝스 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렝스 훈련을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있긴 한데 거의 진짜 제 스트렝스를 최소한 유지하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스트렝스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스트렝스가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제가 유산소를 많이 하고 칼로리가 기초 대사량보다 낮게 칼로리를 먹기 때문에 회복이 정말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운동을 했는데 하체 운동을 또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리 운동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 있어서 회복이 어려워서 스트렝스 훈련에 조금 지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렝스 훈련을 하기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허리 둘레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버티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렝스 훈련 같은 경우는 웬들러 531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앞에 딱 3세트 정도 이제 스쿼트 3세트, 데드리프트 3세트, 벤치프레스 3세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근근히 스트렝스 훈련을 하면서 이제 보조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주면서 전반적인 운동량을 늘려서 이제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으로 궁금한 점이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늘은 스쿼트 하는 날이거든요. 스쿼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거든요.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운동을 갈 예정인데 오늘은 7월 23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그전까지 1900칼로리를 먹다가 약간 체중이 잘 안 빠져서 지금 또 100칼로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원래 그전 매크로가 탄수화물 191, 프로틴 170, 지방 50이었는데 지방을 한 10g 깎고 그럼 100칼로리 정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탄수화물 10칼로리 깎고 200칼로리 줄어들었는데 프로틴을 한 10g 정도 늘려봤어요. 사실 이 매크로라는 거에는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실험적인 데이터로 얻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대회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프로틴 비중은 조금 그래도 약간 초과해서 오버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 많이 먹어주는 편이 포만감 유지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근 보존을 위해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틴을 170에서 180 사이를 거의 잘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벌크업을 할 때도 뭐 많이 먹으면 180, 190 정도까지 가긴 하지만 그 거의 이 190에서 170 레인지로 왔다 갔다만 하고 만약에 회복이 조금 덜 된다? 그러면 프로틴을 어떤 경우에는 올려도 보고 탄수화물 올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체중 변화를 보시면 저번 주 월요일이 69.9kg였고 이렇게 쭉 빠지다가 또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칼로리를 100칼로리 정도 다시 또 다운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00칼로리를 다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할 건데 사실 밥은 별거 없어요. 고구마는 미리 구워놨고 닭가슴살 200g 포장된 거 이거 지금 생닭가슴살이거든요. 생닭가슴살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넣을 거고 그리고 양파를 뭐 하루에 하나 정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파를 먹고요.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껍질 다 까가지고 이렇게 랩으로 싸서 이제 냉장 보관을 하면 꽤나 오래 보관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취생들은 이제 양파 까는 게 귀찮아서 보통 그 양파 낱개로 두 개짜리로 된거 그거 한 1,500원 이렇게 하는 걸 사는데 사실 1,500원이면 양파 한 망을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 망을 사셔서 이렇게 랩으로 포장해 놓으시면 오래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식사 준비를 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밥을 먹고 태닝샵을 가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태닝샵을 막 많이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영상에 한번 태닝하는 것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프라이어는 사용하기에는 사실 예열을 해놓으면 좀 좋고요. 그 요리가 정말 간단해서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간단한데 좀 시끄러우니까 그냥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이거 깨끗하게 씻어서 나온 거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더 씻어서 이제 조리를 하는 편이고요.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우면 적당하게 맛있게 구워지더라고요. 씻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소금 섭취를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금을 적당량 이렇게 뿌려서 밑간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소금은 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금이 이제 몸속에 있는 수분을 잡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살이 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건강상 때문에 먹지 말라고는 하지만 적정량의 소금 섭취는 굉장히 건강에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을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어주면 소금의 영향을 거의 안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하루에 못 먹어도 4리터에서 많이 먹는 날은 한 6리터 정도까지는 먹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아무리 짠걸 먹어도 뭐 다음날 붓는다거나 뭐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괜찮으니까 너무 소금을 제한하면서 음식의 맛을 망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어프라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어떤 거 쓰는지 질문이 있어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리빙 코리아라는 제품을 샀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후기가 좋더라고요. 뭐 이런 대상도 받았다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얘가 한 3리터 용량이더라고요. 얘가 밥솥인데 밥솥보다 많이 크거든요, 얘가. 근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2리터는 되게 작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3리터 이상을 살려면 3리터 이상을 사라 그래서 3리터 이상을 샀고, 그리고 이제 에어프라이어를 예전에 사신 분들은 안에 팬이 통짜였는데 지금은 이제 팬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다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 구멍 뚫린 게 왜 좋냐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제가 따로 뒤집어 줄 필요 없이 이 바람이 사방 360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뒤집어 줄 필요 없는 게 굉장히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썼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몇 번, 일주일 정도밖에 안 썼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제 삶을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이 여름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짠. Does perfect even mean? Is there even such a thing? Can we switch up all the rules and imagine a utopia? Darling, I'm just so fed up with these expectations. They keep weighing me down. My heart is begging me to get the hell out. Expectations, they keep weighing me down.